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능률 양형권 시의 7과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필기가 돼 있죠. 아, 사실 좀 속상합니다. 이게 하다가 주인공 무슨 역할이 포이샤야 뭐였는데 이거 찾다가 잘려버렸어.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이거 금방 설명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듣고 스탑을 누르고 필기를 좀 이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프리페어레이션부터 갈게요. 프리페어레이션 준비. 나의 스쿨에 이제 소유격이죠. 뭐뭐의 나의 학교에 이거 초점 잠시만요. 나의 학교에 연극 동아리는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뭐를? 셰익스피어의 플레이가 연극이에요. 그 제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제목이죠. 뭐예요? 그 베니스의 상인. 자, 쏘듯이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We can perform it. 그것 연극을 공연할 수 있게 해서 어디서? 우리 학교에서 어거스트 8월에. 근데 이 쏘댓 때문에 설명을 요 하나 필기를 했었는데, 우리 알고 있는 쏘댓 있죠? SV, 쏘, 형용사 부사, 댓, SV. 이거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결과에 대한 내용을 하고 싶어서 쓰는 문장이고, 지금 쏘댓은 붙어 있어요. 이거 되게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는 동사한다, 자르고, 목적, 뭐뭐하기 위해서예요. 같은 말로 in order 댓으로 바꿨어도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됐 다음에는 항상 뭐가 와요? 주어 동사가 오죠. 근데 요거 본적 있죠?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이건 뭐야? 동사. 그러니까 요 차이인 거야. 이 뒤에 문장 쓰고 싶어? 그럼 됐 쓰고 SV. 동사로 쓰고 싶어? 그러면 to. 이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면 동사하기 위해서. 같은 말이에요. So that도 뭐뭐 하기 위해서. 대시니까 문장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아, 됐고요. 그리고 나는 가진다. The best를 가장 최고 역할을 가진대요. 그게 이것 때문에 내가 잘렸어. 포샤, 포샤. 진짜 발음이 그런 것 같아요. 포샤는 이다. 자, one of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여러분? 맨날 얘기해. 복수 명사. 해석은 뭐뭐 들 중에 하나. 여러분 들으면서 이걸 자꾸 내 걸로 만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The most, 최상급. 가장 significant female characters.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복수명사. In Shakespeare's plays. 셰익스피어가 연극을 여러 개, 그러니까 희극을 여러 개 썼을 거 아니야. 그 희극들 안에서 가장 significant, 두드러진 여성 캐릭터들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이 베니스의 상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작품들 중에서, 모든 작품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여성 중에 한 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여자애인가 본데 되게 이제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She isn't just some princess in a palace. 그녀는 아니다. 단지 어떤 그 공주가 아니야. 궁궐에 사는. 그러니까 여성들이 되게 약하게 그려지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왕자가 모든 걸다 해결하고. 그런 게 내가 지금으로 보면 라푼젤급 이런 거 아닐까? She runs off to Venice. Pretends to be a lawyer and save the life of her husband's friend Antonio by arguing his case at a trial. 자, 그녀는 잠시만요. 자, 갈게요. 그녀는 달려간다. 여기까지. 뭐뭐로 달려가다. 어디로 달려가? 베니스로. 그리고 이제 V2인 거야. Pretend V2. 자, run off가 V1. 뭐뭐 인체하다. 변호사인 체하는 거. 진짜 변호사가? 그럼 뭐예요? 이건 진짜 변호사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병렬구조. Saves가 V3. 구한다. 생명을. 그녀의 남편의 친구인 안토니오를 구하는 거야. 자기 친구가 아니죠.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그의 케이스가 이제 사건이에요, 사건. 그의 사건을 트라이얼과 법정이 법정이래. 재판, 재판. 트라이얼이 재판입니다. 재판에서 변호사 역할을 한 거야. 근데 실제 변호사는 아니야.
그리고 자기 친구도 아니야. 남편 친구. 되게 적극적인 여성이죠. 자, 이제 이런 건,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어떤 그 여성에 대한 그, 뭐랄까, 어떤 딱 성격을 하나 이제 묘사하는 내용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떤 인물에 대한 특성을, 인물의 성격을 묘사한 거죠. 자, 근데, 그러니까 배역, 인물? 배역. 배역. 배역 인물의 성격을 묘사한 거. 본인, 이 주인공의 성격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근데,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기 런즈 오프 달려가. 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그녀는, 어딨어? 이 그녀는 포샤예요, 포샤.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게 현재형이야. 여기도 현재형. 이 셰익스피어 살아있어. 아니, 완전 옛날 책이잖아요. 근데 왜 현재형을 쓰냐 이거죠. 왜 현재형? 병렬 구조 쓰면서 왜 현재형을 쓰는 거야? 이거 주의해야 돼요. 책이나 그림을 뭔가 묘사하는 거죠. 묘사. 옛날 거라도. 묘사는 현재형을 써야 돼요. 알겠죠? 재밌지? 자, anyway. 어쨌든. The more. 더비교급 중요한 문장이네. I practice the play the more closely I seem to follow her path in Venice. 자, 일단 먼저 쓸게요, 여기다가. 더 비교급 SV, 콤마, 더 비교급 SV. 자, 더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냥 구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그렇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요거 중요합니다. more closely가 비교급이야. 비교급 주어 플러스 동사인 거야. more closely가. 자, 갈게요. 더 많이 내가 연습을 하면 그 연극을 연습을 하면 할수록 더 가깝게 나는 느낀다. seem to follow. seem 다음에 이제 to 부정사도 와도 되고 이제 뭐 seem like 뭐 여러 가지가 되는데 여기서는 to seem to follow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path 길 경로 여정 행로 여기는 행로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행적의 어떤 과정을 베니스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여긴 지금 베니스가 아닙니다. 올해 나의 부모님들은 are celebrating Their 20th wedding anniversary. 자, 그러면 이 비동사 플러스 ing. 아, 일로 갈까요, 다시? 그럼 여기는 뭐야? 진짜 현재 진행형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중이다. 뭐 하는 중이다. 근데 여기에서의 ing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얘기를 하는 거죠. be 플러스 ving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부모님은 뭐뭐 할 예, 기념할 예정이다. 기념할 것이다. 20번째. 이거는 이제 번째예요, 번째. 웨딩 애니버설, 결혼기념일을 This is why 이것이 뭐뭐한 이유이다. 우리가 have been planning to take a special family tree for several years. 자, 우리가 have been ing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하고 해석은 뭐뭐 해오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계획을 세워오고 있는 중이다. To take a special family trip for several years. for는 뭐뭐 동안. 근데 현재 완료는 계속 경험 결과 완료인데 그 중에 for가 있으면 무조건 계속인데 완료 진행은 뭐밖에 안 되는 거야? 계속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several은 몇몇 해, 그러니까 몇년 동안. 자, 마침내. 벌써 두 번째야. Anyway, with summer vacation about to start, we discussed the travel destination.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 좀 중요할 것 같아. 시험에 나올 것 같아. 자, 이거 with 분사구이에요. 이렇게 이게 with 분사구문. 자, with 분사구문을 밑에다가 한번더 적어볼게요. 자, with
OC. 오가 OC 하면서 뭐뭐뭐 한 채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한 채로 뭐뭐 하면서 약간 이런 얘기인데, 오가 OC 하면서, 근데 얘가 이제 주로 이제 형용사나 이제 분사가 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게 뭐냐면, 여기까지가 오고, about to가 요게 생략된 말이 있는 거야. being이.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be about to가 막 뭐뭐 하려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가 오시 하면서, 오가 오시 하면서 그래서 가면 with 오 오신데 being이 생략이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가 be about to start, 막 시작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우리는 토론했다. travel destination, 여행에 대한 목적지를 의논을 한 거야. 근데 자, natural, 자연스럽게 the first thing, 첫 번째 것, I suggested, 괄호 치고 괄호 닫고 얘를 꾸미는 거죠. 여기 뭐가 생략이 됐어요? 대시 생략이 되는 거죠. 관대, 내가 제안했던 첫 번째 것은 였다. 그럼 얘가 이제 주어고, 이제 괄호가 설명하는 베니스, 당연하죠. 지금 베니스에 빠져 있는데, 나의 영거 시스터와 나의 부모님들은 모두 excited, were excited, 흥분했다. About seeing. 자, 이건 감정을 뭐 하는 거야? 주느냐, 받느냐? 받는 이제 about 전치사니까 ing. Seeing the canals and the gondolas. Canal, 캐널이 운하, 운하. 그리고 곤돌라. 곤돌라가 저기 아니에요? 배 타는 거? 그림 그려지죠? 흥분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들은 agreed, 동의했다. Right away가 뭐냐면 즉시. 그러니까 좋아, 바로 뭐 이렇게 바로 해버린 거야. I can't believe it. 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We are going to see. 자, 이건 이제 미래에 뭐뭐 할 예정이다. The real Venice를 볼 예정이다. It will be like the theater come to life. It will be like. 자, 뭐뭐 같을 것이다. 뭐뭐 같을 것이다. 디어터가 원래 극장인데 여기서는 잠깐만요. 컴캠컴 잠시만요. 자, 요 부분은 조금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기는 한데. 뭐냐면은 이제 얘가 명사예요. 근데 이 컴이 동사가 아니에요. 여기 like가 접속사로도 올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게 더 띄어토니까 컴즈가 와야 되는데, 얘가 이제 PP야. 내가 볼 때는. 그러면 come to life가 실제가 되어진, 현실이 되어진, 현실이 되어진, 연극과 같을 것이다. 알았죠? 뭐가? 그럼 그것. 이 그것이 뭐예요? 뭐 가주 이런 거 아닙니다. 자, 그것이 뭐죠? 다시. 난 믿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진짜 베니스를 보러 갈 것이다. 그것은. 그건 뭐야? 진짜 베니스를 보러 가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이 이시 바로 그냥 여기다가 진짜 베니스를 보러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영어로 쓰라면 뭐 to go to, 아, going to see the real Venice 하면 되겠다. 그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영상을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